그 여기서 더 라인전을 하면요. 일단 예. 라인이 그 룰루 쪽으로 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룰루가 저한테 슬로우를 걸면서 계속 쫓아오면 제가 킬각이 나와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로밍을 태클하는. 그러네요. 어차피 라인 잠깐 밀고 있었으니까는 과감하게 예. 로밍으로 아 전멸로 들어와가지고 상대방 C1D를 이렇게 잡아준다. 예. 아 그 너무 힘들 때는 복귀하는데 쓰는데 굳이 예. 쓸 필요 없는데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거죠. 예. 지금도 또 어이구. 와 진짜 웃기네 이거 캐릭터. 일단은 라인을 밀어놓고 예. 저는 맵을 봐요. 예, 라인을 밀면서 이제 맵을 보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상대가 예. 일단은 라인을 그 우리 팀이 라인을 쭉 밀어놓으면 포탑 예. 쪽에서 탈 타는 게 안 보여요. 예, 그렇지 안 보이죠. 이게 원래 닌탑 같은 경우는 상대 부시 끝쪽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기동력은 상대 포탑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기동력을 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닌탑을 샀을 경우에는 예. 미드 로밍을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닌자탑일 때는 미드 로밍이 좋고, 네. 예. 기동력일 때는 바텀도 가능하고, 네. 그런 게 있네요, 예. 한타 예. 때 일단은 상대가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앞에서 그 들어가가지고 예, 가장 앞에 애들이 들어와서. 애들이 저를 먼저 때리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 W가 있을 때, 네 예. 그리고 W가 한 반쯤 그 달았을 때는 예. 빠지는 게 좋아요. 아 저때 맞춰가지고, 네 맞춰가지고 일단 W 일단 마니아 해보다 보면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알게 되고요. 이게 그렇죠, 알거든요. 그렇죠. 몇 초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죠. 네 그때는 확실히 빠지는 게 좋아요. W 때 들어갔다가 W가 꺼질 때쯤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잠깐 W 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 네. 들어오는 조합 같은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아 상대방이 뭐 야스오, 탈론 이런 약간 돌격 챔피언들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상대가 암살자 같은 챔프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보통 텔포로 이니시를 걸어서 원딜을 물기보다는 암살자 애들을 일단 두거든요. 예. 그러면 암살자 들이 일단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제가 일단 반피 정도 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팀 원딜러들이 딜러들이 되게 편하게 딜할 수 있더라고요. 와 방금 탱키 뭐 탱크한 게 완전 모범적인 거 아니었나요? 네. 6초 동안 들어갔다가 보시면은 예 일단 먼저 자기가 제일 앞으로 일단 손목을 쓰네요. 일단은 라마스는. 네 일단은 상대 딜러들이 저를 무시하고. 예. 우리 팀 딜러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W도 보니까 상대방이 딱 치는 순간에 딱 눌러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 도발을 딜러한테 이럴 때는 딜러한테 걸어가지고 예. 저를 무시할 경우는 딜러한테 걸거든요. 일단 제가 맞아야 돼요. 예. 그래야 맞아야 제가 딜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체력이 달면 과감하게 집에 가서 민병대로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고. 네. 또다시 또 바로. 지금 이제 샤코가 백도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네. 아, 람버스가 또 그냥 들어가주네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일단 바론이 예. 키가 많고, 일단 상대 딜러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저 혼자 몸을 해도. 와, 이거 진짜 괴물이네요, 괴물 이거. 네, 이게 혼자 맞을수록 예. 일단 저밖에 없으니까 저밖에 못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딜을 다 할 수 있죠. 원래 이 정도면 탱킹함을 자랑하는 거죠, 이 챔피언이. 네. 거의 탱 중에는 거의 A급 정도. 예, 거의 최상위. 이렇게 해서 상대방 아예 한복판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고. 네. 지금 만약에 전멸 있었다면 전멸 쓰고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전멸을 제가 왜 할 때마다 예. 전멸을 쓴 이유는요. 예. 일단 전멸이 있으면 상대 딜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딜러들은 AD 딜러들이 저를 때리면 일단 그 피가 더 달아요. 그러니까 빔 데미지하고 고발 때문에 방어력도 줄고 평타 데미지를 줄 수 있어가지고 이게 람목스가 평타가 은근 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더블킨 상태에 평타를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원딜 1대1 붙은 상태에서는 1대1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조냐가 되게 람머스한테는 되게 좋은. 아, 조냐가 단순히 AP뿐만이 아니고 방어력 돌려주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좋고, 일단은 조냐가 있으면 어그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한 번 더 풀리죠, 그러면은. 그리고 상대의 중요한 스킬을 한 번 더 그거, 캔슬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W가 빠진 상태에서 조냐를 예. 한번 켜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W 키는 식으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 안 눕는다 싶으면 예. 얘는 수면의 홀을
봐주셔가지고. 아, 10년에 오러 간다. 네. 예. 보통 오레이디가 아닌 이상 거의 AP 챔프가 하나는 섞여있죠 보통.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마오짱 학력도 깎아가지고. 예. 그 제 궁 데미지하고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어차피 피가 없는 상태에서 더블 있다 해도 생에. 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와, 질병도 빠른데 질병 속도 없냐 그냥. 그 쌍둥이 타워 있잖아요. 예. 이게 되게 그러니까 평타를 한 대 쳐요 타워한테. 예. 예. 중앙에서. 쳐요, 중앙에서. 그러면 살짝 빠졌다가. 예. 다시 평타를 치면 이게 궁 사정거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예. 이게 둘 다 맞거든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우스 컨셉대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원딜 자르는데 되게 좋은 게 원딜은. 예. 거의 헤르메스를 안 가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두 발 안에 궁하고 W로 죽일 수가 있어요. 오, 지금 이거는 마지막 턴은 뭐 라가스 생각없이 끝나긴 했는데. 와, 아, 이건 그라가스가 되게 잘해주셨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때 희석이 형이 그 한타를 할 때. 예. 여기서 상자 있는 데서 싸우자고 해서. 예. 그 박스를 되게 깔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운 좋게 저기 상자에 딱 맞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상자가 딱 붙이는 게 보니까. 네.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인롤 한타가 딱. 예, 인롤 한타가 딱 나왔네요.